라이젠 3900X 12코어 24스레드 140만원짜리 인텔 9920X를 발라버린 미친 CPU 3900X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곰전자의 전곰입니다. 정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이걸 지금 녹화해서 바로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녹화 때려봅니다. 내가 그 힘든 걸 해낸다 번번이. 저도 스스로에게 놀라고 있는 중이지 말입니다. 사실 3950X를 구매하고 싶었지만 이 녀석의 경우는 September, 그러니까 9월에 공개된다고 했으니 당장 살 수가 없어서, 당장 업그레이드는 하고 싶은데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3900X 먼저 샀다가 출시되면 중고로 팔고 3950X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자, 그럼 12코어 24스레드를 가진 이 녀석 3900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원래 컴퓨터의 CPU는 한 개의 코어를 가지고 태어났었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칩에 두 개의 CPU를 박았더니 두 배의 효과를 내네. 그래서 듀얼 코어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쿼드 코어, 옥타 코어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뭐 두 개면 2, 네 개면 4 쓰면 되는데 왜 듀얼이니 옥타니 이렇게 좀 어려운 말 들었을까요? 이 용어들의 기원은 그리스어로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썼던 숫자에 대한 명칭인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사대주의 진짜 오지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뭐 한자어 쓰고 그러면 유식해 보이잖아. 뭐 여튼 그래서 여러 개의 코어가 중첩돼서 하나의 칩에 들어가니 성능이 어마무지해졌다는 거예요. 인텔이 칩 하나에다가 몰빵 때리고 있는 중에 암드는 인텔을 앞서기 위해 한 가지 묘수를 씁니다. 바로 공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공정은 CPU를 얼마나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2014년에 인텔이 시장을 휩쓸고 있을 때 14나노미터 공정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딱히 발전 없이 계속해서 14나노미터를 고수하고 있죠. 올해 말에 이제 뭐 10나노미터까지 뭐 내놓는다고 하긴 하는데 뭐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암드의 코어는 7나노미터예요. 미세 공정을 두 배 더 빡시게 돌린 거야. 근데 잠깐, 나노미터가 우리가 아는 그 미터의 단위와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잠깐만 좀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야. 1미터가 대략 이거니까 한 요정도 1미터를 10억개로 쪼갠 거야. 이걸 10억개로 쪼갰다고. 1억개로 쪼개도 미세한데 10억개로 쪼갠 거야. 이게 말이 쉽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얇기를 대충 설명을 해보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의 굵기가 1나노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7나노미터 길이를 만들려면 머리카락을 세로로 약 1만 4천번 정도 쪼개면 그 한 가닥의 길이가 7나노미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기는 하는 거야? 이러한 아주 미세한 공간에 연산소자 하나를 위치시켜 설계한 것이 바로 7나노미터 공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은 아직 인텔은 못 따라갔대요. 자체 제작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인텔은 세계 1위라는 자부심에 기술 개발을 게을리한 거지. 반면에 암드는 설계는 지들이 하고 생산은 아웃소싱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돈도 아끼고 최신 기술도 적용하고 꽉 먹고 알 먹고였던 거지. 여튼 이렇게 공정이 미세해지면 두 가지 이점을 얻게 됩니다. 첫째가 발열이 적게 나요. 비율을 한번 들어보죠. 엘리베이터에 몸무게 80kg짜리 거구 10명이 타는 것과 몸무게 20kg짜리 유치원생 10명이 있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빨리 더워질까요? 너무 당연하게도 80kg 성인 10명이 타고 있는 쪽이 빨리 더워지겠죠. 80kg 거구들은 1인당 나눠 가져야 할 공간이 적고 체구도 크기 때문에 표면적이 커져서 발열량도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20kg짜리 유치원 아이들은 각각 한 명이 차지하는 공간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열기로 채우려면 아무래도 비교적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소모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정말 이걸 실제로 실험을 했다면 실험을 위해 섭외한 80kg맨 10명의 밥값이 많이 들까요? 20kg 키즈 10명의 밥값이 많이 들까요? 이 뭔 개소리야! 이와 같은 이치로 공정이 상대적으로 덜 미세한 14나노미터 공정인 인텔의 CPU는 같은 성능이어도 먹는 전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라이젠은 성능이 좀 더 좋으면서 전기는 덜 먹어요. 하나의 소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발열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전기도 그만큼 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3900X가 좀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스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어떠한 프로그램 내에서 특히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흐름의 단위를 말한다. 이 뭔 개소 라고 하네요. 뭐랬는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작업자의 팔이 몇 개 달렸냐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유팩 10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데 한 손만 쓰면 개당 옮기는데 1초씩 걸린다고 해도 전부 옮기는데 10초 걸리죠. 다만 두 손을 동시에 써서 두 개 이런 식으로 세네 개의 팩을 동시에 들어서 옮기면 그만큼 시간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스레드가 많다고 하는 건 그만큼 팔이 많아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기본 스펙이야 이렇다는 건데 이건 뭐 인텔도 같은 사양들이 많고 워크스테이션에서는 더 많은 코어들이 들어가니까 중요한 차이점은 사실 아니에요. 가격이 중요하지. 다음으로 볼 것은 클럭입니다. 클럭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초당 작업을 처리하는 횟수를 말하는 건데 보통은 2.0기가에서 3기가 정도로 좀 많이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3900X는 기본 3.8의 부스트 클럭이 4.6기가헤르츠로 잡혀 있어요. 이게 보통 수준으로 필요할 때는 3.8기가헤르츠로 움직이다가 많이 필요할 때는 4.6까지 자체적으로 부스트를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야. 경쟁사의 제품인 인텔 9920X의 경우 부스트 맥스 기능이 가동된다고 해도 4.5가 최대로 나와 있네요. 자, 말 나온 김에 비슷한 스펙이 경쟁 제품인 인텔 9920X와 가격을 일단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요. 9920X의 경우 14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3900X의 경우 69만원대로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네요. 일단 그냥 가격에서 압살해버렸어. 사양이 비슷한데, 그죠? 가격은 절반인데 표면적 성능만 봐도 이미 AMD의 승리네요. 가격까지 봤으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바로 캐시 메모리 부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스마트 캐시라고 이름 붙여져서 19.5MB를 지원하는 9920X 반면에 3900X는 무려 70MB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기가도 아니고 페타도 아니고 메가바이트예요. 잠깐, 근데 캐시 메모리가 뭐길래 20년 전에나 들어봤을 법한 메가바이트 단위를 가지고 나오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CPU는 겁나 빠른데 램이 읽고 쓰는 게 좀 느려. 그럼 빠르고 느린 작업 처리 속도 사이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빵 생산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데 빵을 만드는 기계를 업그레이드 했더니 빵이 분당 100개가 나와. 그런데 종말 단계인 포장 기계는 아직 구형이라 분당 50개밖에 포장을 못하네. 그럼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빵들을 어디다 잠깐 냅둬야 되는데 그 공간 역할을 하는 게 캐시 메모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빵 생산 공장으로 빗대 말하고 보니까 이거 좀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 같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뭐 그렇진 않대요. 물론 중요하다고는 하겠지,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이게 많고 적음에 따라 일반적인 유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컴퓨터의 성능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해요. 성능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코어 스레드 클럭 등으로 일단은 하고 캐시 메모리는 약간 부차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조한 이 데이터에 따르면요. 본문에 대한 기사를 이제 링크를 좀 해둘게요. 요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 누르시면 돼. 밑에 더보기 띡 누르시면 나와. 결론입니다. 수치야 뭐 어찌되었든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발표하였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해보고 어떠한가 가늠해보는 것일 겁니다. IT를 리뷰함에 있어서 컴퓨터는 빼놓을 수 없는 소재죠. 그러다 보니까 AMD의 행보는 항상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절치부심한 AMD가 결국 인텔을 따라잡아 대다수의 컴퓨터 관련 산업에 그들의 기계를 집어넣을 수가 있을지 이 3세대가 아무래도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요. 여기까지 점검전자의 점검이었습니다. 내일 밤 10시 구매 생방에서 다시 만나요. 아, 빠이. 오늘 밤새 편집해야 되겠네. 개망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땡큐.